안녕하세요, 오마디입니다. 오늘은 카이슈에 나왔던 웨이브 브레이드 헤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할 거는 매직기. 짜잔, 핑크핑크하죠?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입니다. 요즘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세럼입니다. 그리고 실핀 스프레이. 이렇게 총 4가지를 준비했고요. 웨이브가 들어간 브레이드 헤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뿅! 네, 이제 가르마를 탈게요.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, 꼬립이 필요 없어요. 새끼손가락으로 지그재그로 포물선 그리듯이 반원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르마를 탈게요. 그 다음에 매직기를 이용해서, 저는 지금 앞머리 부분만 살짝 웨이브가 된 상태인데 그냥 꼬집꼬집으로 간단하게 웨이브를 넣어줄게요. 전체적으로 꼬집꼬집 바깥쪽으로 한 번만 말아줄게요. 열감을 꼭 식히는 게 중요해요. 끝에까지 굳이 열이 닿지 않아도 세팅력이 흩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커링이 되거든요. 그리고 뿌리 부분도 이렇게 열을 주시고 식혀줘요. 이쪽도 좀 볼륨이 좀 많이 살아나죠? 이쪽도 너무 죽으면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올렸다가 식힌 다음에 내려주면 볼륨이 밸런스가 좀 맞게 되겠죠?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 번씩만 줘요. 자, 이제 스타일링 세럼을 살짝 끝에만 발라볼게요. 전체적으로 컬을 줬기 때문에 습할 때나 아니면 요즘같이 굉장히 건조해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. 이 세럼이 도와줄 거예요. 정전기도, 그리고 되게 컬이 확 죽은 불쌍한 모습도 이 세럼만 하면은 굉장히 보완이 될 것입니다. 무광으로만 해주시고요. 끝에 이렇게 뒷머리 네이프부터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고, 컬 있는 쪽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해주세요. 네, 이제 딱히를 해볼 건데요. 카이슈에서는 도톰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 딱히를 이쪽부터 쭉 끝까지 그런 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, 저는 살짝 끝부분만 내추럴하게 딱히를 할게요. 먼저 이 앞쪽 부분을 세갈래로 살짝 끝부터 힘을 살짝 빼시고요. 그다음에 살짝 매듭 주듯이 이 정도 하고,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 열감으로 씹어줄게요.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도 할게요. 힘을 빼고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또 상태에서, 짜잔! 벌써 끝났어요!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좀 더 귀엽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제가 스타브랜드에서 이렇게 산 골드빛 실핀이 있는데요. 이 실핀 한 두세 개 정도로 포인트 주셔도 돼요. 이 앞쪽 부분에 저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겠습니다. 네! 이렇게 웨이브 브레이드 헤어를 완성을 해봤는데요. 그냥 가볍고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니트 모자라든지 베레모, 아니면 그냥 가벼운 페도라 썼을 때 연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리고 인스타그램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오마티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ake it here.